할렐루야. 지금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갈매산 아동 발부 교수팀의 아브라함 10단계 카드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막의 성도는 아브라함이 걸어간 신앙의 로드맵을 따라 주권 세우기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권 세우기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인 거 아시죠? 네. 자, 이제부터 10단계의 중요한 핵심 주권이 카드 섹션으로 표현됩니다. 실수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와! 1단계 순종. 여기는 갈릴리 호수인데요. 산마오가 많은 어부를 태우고 고기 잡으러 출항했네요. 아, 선장님이 큰 고래를 발견하고 그물을 끌어올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 저 선장님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요? 혹시 할렐루야 그분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강사 이일성 목사님께서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오를 대로 그물을 올리고 있네요. 아, 그물이 엉켜버리고 고래는 도망가고 말았어요. 자기 위치대로 움직이지 않아 고래를 놓쳐버렸네요. 안타깝습니다. 아, 이럴 때는 선장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야 고래를 잡을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은 선장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 위치에서 그물을 끌어올려 고래를 잡고 다들 기뻐하는 모습이네요. 주권 세우기 첫 단계, 순종을 통해 산마오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뭉치자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기쁘지 않나요? 네, 겁나게 기뻐봅니다. 할렐루야! 2단계 양보. 주일 예배 대성전이 보이네요. 먼저 온 성도님들이 중앙에 앉아 계시네요. 나중에 온 분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겠어요. 와우! 산마교회는 양보하는 마음과 배려가 참으로 아름답지 않나요? 네, 우리 산마 성도님들이 얼굴만 예쁜 줄 알았는데 마음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다음 섹션을 보여드리면 조금은 부끄러웠던 예전 모습입니다. 먼저 온 성도님들이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온 성도님들은 중앙으로 비집고 들어가야만 했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훈련을 통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넉넉한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섹션을 보니 저 모습이 내 모습이어서 아니요,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변해버렸단 게 우리 모두 변한 건 맞나요? 아멘. 3단계 온수사랑. 율법의 완성은 온수사랑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은 복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를 복음으로 실천한 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안아주고 있네요. 서로 안아주니까 사랑의 하트가 주변에 넘쳐나고 있어요. 오, 감격스러워요.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니 너무 기뻐요. 이제 온수를 사랑했으니 엄청난 축복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 같지 않나요? 자, 무슨 축복인지 다음 섹션이 기대됩니다. 4단계 멜기세덱을 만나 떡과 포도주를 먹음. 어? 근데 갑자기 웬 다윗과 골리앗이죠? 다윗이 말하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한 것 알고 계시죠? 아멘! 기껏 키워줬더니 좋은 건 다 가지고 떠나버린 원수 같은 롯이지요. 그러나 원수 사랑의 마음으로 롯을 구하러 간 우리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니 소돔과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인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보다 더 큰 만남의 축복이 있을까요? 와, 원수 사랑이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비밀이었네요. 2020년에는 우리 모두가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할까요? 아멘.
5단계 11조 드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11조를 드리면서 물질관이 세워집니다. 세상에는 신이 두 개인데 하나님과 바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돈을 쫓아 바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산마이는 오직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원카드로 바알을 물리치고 거룩한 거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6단계 예배 회복을 통한 성령의 불. 이제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끊어진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어? 저게 뭐죠? 불! 불이에요! 불이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자 와! 마침내 마침내 제단 위에 불이 타오릅니다! 응답의 불! 불입니다! 참말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겁나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7단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꾸기. 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자 불로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이 라함 함. 아, 우리 목사님 잘하시던데. 아브라함이 되어 성령의 불을 받아 열방으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와우, 대단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주권을 세우는 훈련을 받고 있으니 영향력을 주는 일은 맞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열방으로 나가도록 기쁘게 훈련합시다. 아멘. 8단계 할례. 어? 저것이 무엇이요? 아니, 거지도 아니고 옷이 아주 신나해 보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더니 너덜너덜거린 말이 아니네요. 아니 또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또 완전히 틀려보네. 아주 삐까뻣쩍해보네요. 세상을 끄는 자에게 예수의 영으로 입혀주셔서 날이 갈수록 빛이 나네요. 저 모습을 보니 영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게 너무 기대돼요. 아이, 근데요, 아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아주 난리가 나보네요. 우리 모두 세상에 나가 육신의 옷을 입은 영혼을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사명자이신 거 다 아시죠? 아멘! 9단계 중보 기도. 아! 저기 세상이 끊어진 자가 걸어오고 있네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제법 무거워 보이는 중보 제목인 것 같은데요. 국가와 교회와 모세오경 세미나와 목사님의 사역을 중보하는 엽기를 과연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드디어 엽기를 들었어요.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산마성도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대단합니다. 모세오경의 빡센 훈련이라고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 불평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께 금메달을 드리는 저 모습, 하나님 저희를 봐주세요. 금메달의 영광을 오직 예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마교의 훈련들이 훈련된 군사들이 영적 금메달을 위해 하나님에서 어마무시하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다 영적 기도를 들어올립시다. 아멘. 10단계 이삭드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마 송도는 한 번 가면 끝까지 간다.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한 번 가면 끝까지 간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합격 증서를 주셨습니다. 와! 새해에는 아브라함의 로드맵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송도가 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읍시다. 또한 거룩한 거부, 영향력을 주는 산마인이 되도록 2020년은 기도로 열매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암전. 할렐루야! 우리 모두 약속의 땅 산마에서 죽을 때까지 훈련받아 변화되고 모세오경의 열매를 예수님께 드리시길 소망하며 주권세우기 카드 섹션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마 성도님들이 타고 갈 구원열차의 율동을 끝으로 갈매팀이 준비한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하늘나라 천국행 열차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으신 분들만 탑승이 가능하오니 이 옥에 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모세 오경 훈련 받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설레로 힘에 불 따라가다가 명문 가정 이루죠. 자표 필요 없어요. 모세 오경 받아서 나는 걱정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승객 여러분, 열차 출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둘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오신 짐과 가방은 모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왜냐하면 열차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천국행 열차니까요. 아~ 자, 그럼 구름 타고 하늘 위로 천국행 열차 출발합니다. 순종 양보 원수 사랑의 승진 만나 물질관을 세우고 풀로 성령 받고 할례 받아서 숭고하고 이삭 드려요. 내가 주가 집으로 주님 왕 되시니 나는 항상 기뻐요. 내가 먼저 죽어 열매 맺어서 주께 영광 드려요. 자표 필요 없어요. 모세 오경 받아서 나는 걱정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할렐루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